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래? 게임? 아. 아니,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번 달? 내비게이션 데이터 업데이트. 너무 오랜만에 켰구나. 아, 몇 가지 안 된다고? 튕길래나? 최소화 모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해보고. 근데 역시 오랜만에 열어도 금요일이면 조용한가? 아, 근데 갑자기 USB 에러가 뜨지, 왜? 게임 수정. 730S라고? 840HP라고? 뭐지? 내가 840 쓰다 껐니? 많이 바뀐 건가? 그대로 아니야? 바뀐 거 없는 거 같은데? 마크? 충돌 안 나나? 730? 나참 R이잖아, 나 참. 나 S 안 타잖아. S만 바뀌었구나. 뭐 좋아진 거 있어? S 뭐 업데이트 됐냐? 내가 S. 그거만 바뀐 거야, 뭐야? 730 S 됐구나. 어, 에릭이 거 되네? 뭐야?
내가 S를 왜안 탔지? 그것도 잊어버렸네. 막 이런 게 있었어? 업데이트가 있다고? 그냥 깡통, 깡통. 나돈 얼마 있지? 아, 돈 많구나. 이거 뭐야? 무드등? 카메라 초기화? 내가 S를 안탄 이유가 있었는데, 뭐 때문에 안 탔더라? 뭐 바뀐 게 없고. 네임만 바뀐 거냐? 730S로. 만약 회사가 이랬나? 회사 업데이트 됐냐, 혹시? 엔진 사운드 어디 갔어? 원래 이렇게 조용했니? 나 문제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조용해? 야, 차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지? 음악고 아니 이 음악 뭐야 이거 지금 나오는 음악 UI 아, 여전히 소리 안 나네. 나 참. 이유를 모르겠군. 아, 나 전체 화면이었나? 자, 가볍게 달려보자.
지금 USB가 에러 떠가지고 새롭게 바뀐 모니터를 못 보여주겠네. 에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오랜만에 내가 S를 왜안 탔는지 잊어버려가지고 한번 타봐야겠어. 또 탔는데도 별로다 하면 그냥 때려쳐야지. 근데 사운드가 왜 이렇게 안 나냐? 아, 나 개인 트레일러. 일반 트레일러 할까, 그냥? 하필 하드구만, 그건 톱밥이냐. 톱밥. 딱 1000km네, 씨.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어, 이거, 데미지 입었나? 아, 적응 안 돼. 넘나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잠깐, 저기 보다가, RPM. 이게 내가 되게 오랜만에 타갖고 지금 적응이 좀안 되네. 운전도 꾸준히 해야지.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서 장롱 면허가 위험하지. 일반 USB면 안 되는 거였군. 우회전입니다. 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요즘에는 모드를 안 지우고 그냥 놔둬도 언젠가 다시 적응되는 것 같아. 좌회전입니다. 저게 최근 내가 마지막까지 썼던가? 계속 그냥 되는 거였나? 아, 간판 바뀐 듯?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왜,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그래픽이 좋아 보인다? 뭐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드가 바뀐 건가? 간판 리뉴얼 됐네, 진짜. 아이야, 이거 의자 조절해야겠다. 이건 뭐 원래 이랬으니까. 어딨니? 오랜만에 주행이라 무사고는 힘들겠지? 왜안 됨?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워.
오랜만에 여기 온것 같아. 야, 이거 회전 원래 지금 더블이지. 이거 시점이 너무 뒤다, 근데. 이게 R하고 S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거울이 그지같이 바뀌어갖고 내가 안탄 이유 중에 하나. 자, 어쨌든 오늘 이거 처음이자 막배로 가볍게 잠시 후 달려보자. 우회전입니다. 잠깐만, 맵. 우회전입니다. 맵 초기화는 안 됐나? 아, 요만큼 나온 거야? 근데 왜 55%밖에 안 되냐? 여기만 나오면 되나 이제? 아, 끝인가 그럼? DLC지역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 이거. 감안했어야 됐나? 가는 게 없네. 플라스틱 필름이 가는 효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뒤에 시간에 효율이 되게 떨어지네. 왜 이래? 아니, 끝으로 그럼 프랑스 끝으로. 이게 약자가 뭐냐? 이거 루마니아 L인가? 아, 왜 이래? DLC 왜 이렇게 안 저기에 쳐주지? 없네, 화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에이, DLC로 그냥 가야겠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어디야? 로딩이 왜 이렇게 세월이야? 이렇게 튕김? 로딩했다고 튕기는 건 뭔데? 어라? 아, 로딩 됐네. 로딩이 그렇게 세월이냐? 참나. 아휴. 어디였지? 아, 이거 선택되어 있는 거, 아. 여기 포기하면 얼마 수수료냐? 야, 12,000이면, 이씨. 아, 씨. 로딩 몇 분이나 걸리는 거야, 이거.
이거 뭔가 이거 세이브가 바뀌었냐? 왜 이렇게 세월이 됐지? 응답 없음 물이 시작하네 이거. 얘네 업데이트 뭐 하다 말았구나 이거. 당분간 뭐이 게임 계속할 건 아니지만 업데이트 하려면은 업데이트란다. 로드하는 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뭘 건드렸길래 이래? 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위약금 물어야겠다, 이거. 업데이트 저거 안 되네. 아니다, 이거 저게 안 됐구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유탄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유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디에시로 가는 게 맞겠지? 몇 킬로짜리지 이거? 루마니아 국경 가보자. 에드기까지 하락궁 어디 갔어? 왜 하락궁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엔진은 적용 중인데 뭐가 안 돼? 정확히 다안 되는가 보구나. S라 안 되나? 하여튼 뭐. 왜 아까는 이 사운드가 안 났지? 속도가 느려서 그랬나?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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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 회사 안 망했어? 이젠 이게 모두 안 나오나 이거? 와 진짜로 이씨 진짜 오랜만에 여기 가네. 여기 아직도 안 망했네 이거. 입구 좀 넓어졌나? 아 똑같네 이씨. 아우. 1600km야? 차마 1600km 못 가겠군. 진짜. 에이. 아, 왜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거냐. 아이, 저거. 6월 20일? 나 6개월 만에 하는 거야, 게임? 6월 20일 날로 갈 거, 그래. 어쨌든 위약금, 위약금인가? 이래나 저래나. 1600km를 가? 에 짱나. 로딩이 너무 세월이다, 이거.
이게 세이브가 바뀌어갖고 이런 거 같은데. 안내를 아이,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야겠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그냥 오늘 이거 가자. 아니다. 아이, 1600. 아, 오늘 1600km 못 가겠다. 다른 뭐 효율 좋은 걸로 해도 어쨌든 1000km 넘어가잖아. 아, 거의 세이브 안 됐네. 여기 딱 적정했어. 이거 뭐, 왜안 돼? 나 잘못했나? 나안 골랐어? 안 골랐나? 아니, 골라줬잖아. 안내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아까 이걸로 해서 위약금 나오지 않았나? 왜 다시 선택하는 거였지? 아, 이게, 이 시점이 딱 좋은데. 거울이 그지 같아. 아, 진짜 알 타야지, 이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시점 빼야겠다. 이게 그거잖아, 이거. 가자. 적폐성부터 더블 운전 그랬나? 나 옵션 있는 거지 지금? 흔들린 거 같은데? 아예 컨트롤이 아니라. 이거는 바뀐 거 없네. 뭐 새로운 거 생긴 거 있나? 야, 딱 1000km 12시 넘겠네. 우리 12시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자, 오랜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괜히 더블 골랐나? 오랜만에 운전해서 이상할지도 몰라. 잠시 후오 회장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빨리 바뀌었다.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응? RPM 왜 저러니? 내가 잘못했나?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여기 직선 도로는 뭔데 막아? 아, 진짜 출구입니다. 길을 만들다 말아가지고. 그냥 밖에 나오니까 그래픽 그게 그거 같네. 이게 S가 R하고 반대였나? RPM 속도계가? 근데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건가? 흔들흔들. 화물 뭐였지? 요 난이도에서는 화물별 난이도를 있어가지고. 12단이 최고지. 기름 가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나 왜 속도가 100이 안 돼? RPM이 지금 2000이 안 되는구나. 튜닝 한 건데 왜 이래? 적당한 튜닝이라 그런가? 하긴 더블이니까. 이 느낌이 아트에 있었나? 아, 아트에서 더블한 적이 없나? 이렇게 흔들흔들해야 진짜 트럭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 자, 더블 기준 최고 속도를 알아보자. 140. 야, 생각해보면 위약금 진짜 세네. 12,000유로면은 12시간 걸리니까는 딱 밤에 도착하겠다. 딱 좋네, 거리는. 오. 오, 옆에 트레일러 보다가. 사고 났다 저거? 저런 거 원래 있었어? 한동안 없던 것 같은데? 쟤네 AI께 사고 나는 거?
그나저나 내일 무슨 게임 하지?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오른쪽에 뭐야 고속도로 이거? 출구입니다. 또 길을 또 만들다 만 게 이거.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리 쭉 가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길래 막아놓은 거야? 길은 있는 거 같은데 막아놓은 거지 이거. 뭐 가다가 끊겼겠지만. 에 만들다마니. 진짜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게임 만들고 싶어. 그럼 유료 트럭 이길 자신 있는데 트럭 게임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무튼 USB 안 되는 거 이거 알아봐야겠네.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하기 전까지만 잘만 되던 게 갑자기 이래서 윈도우 업데이트 하여튼. 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이거. 아? 아, 지금 뒤에 시간은 게 아니지. 왼쪽 도로입니다. 궁금하긴 한데, 뭐, 다음에. 뭐, 지금 더 동쪽으로 가는 거니까, 배송 있으면 더 비싼 걸로 잡히겠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역시 전에 했던 오리지널 아트보다 운전하기 진짜 편하군. 아 이게 안 돼갖고 이 이것도 뭐 유튜브가 처음이니까 이 휠 움직임이 이렇게 하면 되면 이제 플레이하기 진짜 편한 건데 이게 키보드로 운전해도 거의 휠처럼 운전할 수 있는. 이게 유트가 처음이야. 딴짓하면 안 되겠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여유가 좀 없긴 해. 오랜만에서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난이도야 사실. 그냥 생각 없이 악셀 밟고 있다가는 진짜 차 넘어가지. 오오오오오 이거
이것도 처음 보는 트레일러인데? 이런 게 있었나? 엑소마? 트? 야, AI는 ADR이 있는데, 이씨. 저것도 없어졌다가, 어이구야, 이거 차단 바꿔야겠다. 내일 택배 몇 시에 오지? 당장 새로운 모니터에 플레이는 못할 듯? 택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까? 다행히 내일 온다는 것 같은데. 모니터가 왔는데 이씨 HDMI가 없어가지고 이씨. 그나저나 유로트럭은 이거 될래나? 생각해보면 이거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모니터부터 바꾼 건데 왼쪽 도로입니다. 4K 60프레임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 120프레임을 원래 한 60만원대로 살려다가 그냥 그 두 배 가격으로 그냥 4K를 샀는데 120프레임은 아직 먼 것 같아. 3090 봐도 그냥 60프레임만 나와도 내년쯤에 3080 살 예정이긴 한데 일단 돌려보자, 유로트럭. 아, 아무튼 다른 게임도 돌려보고. 60프레임 어렵겠지? 리세팅으로. 유로트럭도 이거 120프레임 안 나오지 아마? 웬만한 게임도 90프레임밖에 안 나오더만. 확실히 120프레임이라는 게 그냥 게임에서 제대로 안 돼도 윈도우 모니터만 봐도 이게 부드러움이 느껴진다는데 120프레임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근데 지금 산 4K가 120프레임도 돼. 내일 오는 HDMI가 2.1이라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근데 내 그래픽카드가 과연 어쨌든 가장 1단계인 거 완료했어. 4K 120프레임 모니터. 근데 현재 3090도 안 되니까 그게 문제야. 계획은 3080 거 업버전 살 예정인데 오버된 거 이번 연도까지 구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 확실히 그냥 내년에 천천히 구하는. 근데 내년이면 방송하기가 아 지금보다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뭐
나도 해고 싶을 것 같긴 해. 시스템 바뀌고 그러면은 새로운 그래픽으로. 예, 그래봐야 트위치에서는 이거 제대로 안 나와서 의미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려면 용량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에스나 R이나 어쨌든 같은 스카니아니까 사실 그렇게 뭐가 없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 뭔가 조금 좀 불편함 쪽으로 R만 타다가 S를 타본 느낌은 딱 그래가지고, 다음 배송은 그냥 R 탈 듯. 그냥 이게 스카니아다 라 처음 그냥 타는 입장이면은 그냥 뭐이 정도도 뭐잘 나온 거 같네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R 오래 타다가 S 타면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약간 좀 이질감이 있어. 스카니아인데 그 정도 차이가 나서. 오랜만에 더블하니까 더블 콜라 하고 싶네. 콜라가 최고 난이도지.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할 게임이 너무 많긴 해. 몇몇 게임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세이브가 다 날라가가지고 유로트럭은 안 날라가고 그냥 있네. 그러고 보면. 요즘 게임들이 너무 업데이트를 많이 해. 게임 업데이트 됐네? 한번 해볼까 하면 세이브 쫓겨야 돼 있고, 그냥. 뭐 딱히 뭐 세이브가 남아있어 뭐 상관은 없지만. 아니,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지. DLC도 궁금하긴 한데, 뭐 아무튼 내일은 다른 게임으로. 내가 하려는 게임 다 엔딩 보면 유튜브 하면 되겠다. 오랜만에 해도 순조로워. 운전은 운전이라. 오랜만에 운전한다 해도 장롱면허까진 아니지. 근데 현식이나 게임이나 가끔 해줘야 돼. 너무 안 하면은 문제가 되지, 확실히. 아, 이젠 저는 빗길 미끄러웠으면 좋겠다. 현실처럼 그래서 살짝 운전 되게 조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뭐 톨게이트인가? 나 어디야 이거? 그래, 어서 와.
당분간 방송할 여유가 좀 생겼어. 모니터도 바꿨고. 원래는 게임 시작 전에 이런 모니터로 바뀌었다고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왜 USB가 안 된대? 아이씨. 원래 단계적으로 딱 그거 HDMI가 없으니까는 그냥 꺼진 모니터 보여주고 내일 방송은 HDMI가 오니까는 이제 윈도우 띄운 화면으로 딱 보죠. 그런 예상이었는데 맨날 귀찮게 되던 연결이 안 되네. 간만에 찍었구만. 잘 지내고 있냐?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지금 상황 뭐야 이거 또 길 막아놓은 거야 이거? 지금 상황이 너 이제 뭐지? 아이 야.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뭔 일인데?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구만 왜 길 막을? 오오오 더블이 지나. 어? 아이 거울 닿나보다. 아 더블은 여기 오면 안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차가 저렇게 돼? 그럼 뭐 이거 개인 트레일러가 아니라서 데미지 입었을까? 방금? 거울 살짝 친 거? 아니 신형 이거 바뀌었다길래 뭐 그래봐야 앞뒤가 바뀐 건데 S 그냥 또 여러 가지 바뀌었나 뭐 타보는 거지. 근데 똑같은 거 같아. 다음 배송은 그냥 R 타야지 뭐. S는 적응하기 좀 힘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S를 탔으면은 S만 살 것 같은데 R을 오래 타다가 S를 타면은 뭔가 이게 다르지. 야, 너 낙타 너 모바일로 보는 거냐? 내 방송 저 PC로 보는 애들이 이렇게 어퍼가 뭐 저길 못하겠네? 모바일은 뭐 내가 뭘 짓든 하든 거기서 거기라. 근데 이거 원래 8000 제한 아니었나? 지금 6000밖에 안 되네, FPS가. 비트레이트가. 8000 정도는 해줘야 QHD가 좀 볼만할 텐데. 내일 일단 한 시간 정도 4K로 돌려볼까? 인디게임이니까 돌아가겠지. 아, 4K를 하려면 내가 녹화를 해야 되는구나.
4K 놓고 한 시간이 몇 개가 몇백 개가지? 유료 트럭도 인디 게임인데 4K 60프레임 나오려나? 남은 12월달 아무튼 좀 방송 여유가 있으니까 해보고 내년 1월달부터 아마 좀 바쁠 수도 있어. 아무튼 뭐 그때 가봐야 알긴 알겠지만 엔진 변경이라고? 내가 되게 오랜만에 하지 않니? 6개월 만에 하는 건데 메뉴 바뀌었던데? 인트로 메뉴? 지금 1.39인가? 그냥 그때나 유튜브 하면 되겠다. 1.4대. 4K 테스트했는데 60프레임 안 나오면 뭐 솔직히 게임을 60프레임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영상을 제대로 보려고 게임도 60프레임 되면 좋긴 좋겠네. 근데 그 인디 게임들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4K를 지원을 안 하던가 그러고 보면 그냥 업스케일로 그냥 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러네. 4K 지원되는 게임이 이렇게 많지가 않구나. 돌려봐야겠지 뭐. 내일 지금 일찍 왔으면 좋겠네, 택배. 예, 확실히 느낌이 와? 타협 위치에서? 진짜 좋은 타이어를 교체하면 좀 느낌이 있을래나? 난 인치만 바꿔봐갖고 그냥 근데 타이어 바꿨다고 옛날처럼 막 스키드 마크 그을 만큼 운전은 안 하니까 요즘은 체감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 예전엔 진짜 완전 아 걱정이 없어졌어? 그럼 뭐 오프로드 전용이냐? 오프로드가 문제 없으면은 그치 딱 그거지. 오프로드 타이 쪽 타이어면
승차감이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두개다 대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이, 야, 여기도 도로가 끊겨가지고 직진해서 될 걸. 아무튼 유튜브는 그럼 1.4대나 하자.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번 연도에 업데이트가 될까? 근데 내가 내일 새 게임을 진행해도 엔딩 보는데 며칠 필요할려나? 아무튼 뭐 일단 두개 게임을 할 생각인데. 그두개 엔딩 보면 그냥 유튜나 하면서 연말을 보내는. 아, 차고 높이도 올라갔어? 그래? 리뉴얼이 된다고? 왼쪽 도로.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얘네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거 알아들을 일도 없을 텐데. 리뉴얼 얘기가 있어? 지금 타이어 잘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문제 안 생기지. 아니, 그냥 한번 타본 건데 결론은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하면 신형 느낌이 좀 달랠 것 같았는데, 똑같은. 내가 신형을 안 타는 이유가. 근데 뭐, 어쨌든 스카니아는 스카니아야. 야, 리베리아가 어디야? 진짜. 야, 리베리아가 뭐냐? 야, 뭐하다 상처냈냐, 그건 또? 네가 뭐 초보도 아니잖아, 이제. 나도 긁히고 그런 건 초보 때나 그랬지. 이상한 주차하냐고, 이씨. 근데 우리 동네가 주차 난이도 최고라 가지고 멀쩡하게 다니면 이상할 정도였겠어. 근데 내가 좀 뻘짓을 했지. 아, 그냥 더블로 간단하게. 화물이 뭔지도 모르겠네. 세이브 로드 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막. 야, 나만 혹시 이거 세이브 로드 오래 걸리는 거냐? 얘네 왜 이렇게 변했대, 유트? 이 정도면 세이브 로드 하지 말란 얘긴데? 전방에 회전 교차로입니다. 여기 어딘데 처음 가는 길이지? 출구입니다. 좁은 길. 살짝. 아휴. 너 그거 한 번으로 끝내라. 초보 딱지 벗어나야지, 이제. 너뭐 보험 처리는 안 하겠지만, 이어 나가야지, 나처럼. 내가 몇년 무사 보냐, 나.
아, 물론 이제 자잘한 사고는 있었지만 저렇게 스크래치 나는 거. 나 계속 무사고 DC 많이 받지, 보험료. 다음부터는 이렇게 긁히는 거 사고 내지 마. 한 번이면 됐어. 또 긁힘 사고 났어요. 그렇게 하면 너 센스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야 이러고? 쓰레기야? 아니 씨. 오랜만에 해도 별일 없이 왔지. 아까 살짝 부딪힌 거 빼고는 갓길 운전하다가. 잠시 후우 회장입니다. 우 회장입니다. 어휴, 더블이라 크게 돌려고 하다가. 하락궁이가 왜안 되냐, 근데. 이거 R 한번 타볼까? 하락궁은 없어진 건지, S만 안 되는 건지. 잠깐 배송 하나 더 봐야겠, 짧은 거. 아, 차 바꾸려면 하나 봐. 아, 뭐 어쨌든 뭐 잠깐 달려보지 뭐. 잠시 후우 회장입니다. 하락궁이 없어졌어. S를 안 되는 건가? 그것만 우 한번 끄자. 회장입니다. 뭐야 이거 길. 아니 이런 데로 더블 갖고 가라 그래. 차 진짜 조용해졌다 근데. 어야 이거 와아저 쓰러지네 그냥. 아우 아니 진짜 되게 크게 돈 건데도 저 건디는 거 봐. 여기서 DLC 가는 거 있을려나? 근데 여기 화물은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시간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주차 목적지로 뭐지? 옮깁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건 뭐, 그래, 이래야지. 오리지널 아트 같은 뭐 그런 주차는 유튜브에는 없지. 저 앞에 저거 뭐냐 근데? 이거 버그송으로 돼 있는데 트레일러 이거? 괜찮을래나? 이거 안 되면 망한다. 차 돌릴 수가 없네. 됐다. 딱 되네, 이거. 자, 다행히, 첫 배송, 1001km 나왔네, 무사고로. 6개월 만에 하는데도 그나마 왔어. 살짝 부딪힌 거, 그건 뭐 때문이 아니었다.